휴게소 규모가 꽤 큰데도 불구하고 이 전체가 문을 닫았네요. 여기가 식당 건물입니다. 아, 이 건물 안에 그 규모를 봐가지고는 옛날에 엄청 그 장사가 그 잘 됐던 곳으로 그렇게 보이네요. 여러 가지 음식을 팔던 곳인데 지금은 이렇게 쓰레기만 지금 남아가 있네요. 이 휴게소 마당도 되게 넓어요. 휴게소 안쪽에 저쪽에 또 건너편 쪽에 저쪽엔 또 한 마당 안에 모텔이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. 보통 휴게소 하면은 주유소, 편의점, 식당 요렇게 들어가가 있는데 여기는 그 모텔까지 같이 들어가가 있거든요. 그럼 옛날에 장사가 이 자리가 꽤 잘 됐던 곳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벌통 맞네요. 아, 이게 휴게소 자리에 영업을 안 하니까 이제 벌통이 들어와가 있네요. 이 뒤에도 또 건물이 하나 또 보이네요. 이쪽에는 일반적인, 아, 여기도 수련은, 교회 수련은 건물입니다. 이게 수련은 건물이 어떻게 이게 휴게소 안에 또 같이 다, 한 마당 안에 같이 다 들어와가 있노? 이 또 조합이 또 특이한 그런 거네요. 처음에 여기를 지었을 때는 투자를 엄청 그 했는 것 같은데, 예, 앞에 지금 휴게소 뒤쪽에 보면 여기 지금 모텔 건물이거든요. 여기도 창문 개수만 봐가지고는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세 개, 네 개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객실이 한 대략 한 35개 정도? 그 정도 객실이 그 자리하고 있는 그런 저 곳입니다. 건너편에 이제 식당 하나 또 큰 거 하나 보이거든요. 저기도 그 문을 닫았고 이 옆에 건너편에 그 주유소 있는데 저기도 맹 또 문을 닫았어요. 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문을 닫았는 그런 그 원인도 있겠지만은 다른 원인이 그 있을 것 같아요. 모텔 앞으로 또 건물이 하나 보이고 밑에 물레방아 같은 그런 거를 하나 또 만들어 놨는데 이 앞에 이거는 연못으로 만들어 놓은 건가? 연못치고는 꽤 크게 만들어 놨네요. 저도 이거 지나가다가 발견을 한 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와갖고 지금 이곳저곳 둘러 보고 있지만은 장사가 안 돼가지고 문을 닫았다. 그거 외에는 딱히 그 단정 지을 게 없습니다. 이 주유소 뒤에 사무실 건물동을 봐갖고는 여도 꽤 장사가 잘 됐던 그런 저 주유소네요.
아, 이게 주유소 뒤쪽으로 오니까 이 태양광 판넬 태양광 시설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와가 있습니다. 이 영상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규모가 엄청 커요. 이 앞쪽으로 저 끝까지 대가 있고 또한단 넘어가죠. 저 위쪽에 저기 또 태양광 시설이 왕창 또 들어와가 있고. 근데 이것 때문에 뭐 영향을 받아가지고 문 닫고 그런 거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. 야, 이거 시설이 정말 아깝네. 이렇게 시설 잘 지어 놔놓고 이렇게 폐 건물로 남아 있는 거 보면은 진짜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. 물론 여기 투자한 분들도 마음이 정말 그 아프겠지만은 이렇게 사람이 사용하지도 못하고 빈 건물로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네요. 휴게소 건너편 쪽으로 보시면은 그 4차선 국도입니다. 지금 계속 지금 차 소리가 나고 있잖아요. 이차 통행량이 이쪽에도 괜찮아요. 괜찮은데 불구하고도 이 지금 문을 이 앞쪽 제가 촬영했는데도 문을 닫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쪽에 여기도 지금 또 휴게소 문을 또 닫았고 주유소도 문을 닫았고 위치도 상당히 그런 대로 괜찮은 그런 곳에 휴게소가 위치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체가 문을 다 닫은 그런 곳을 찾아와 봤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